안녕하세요. 미키의 식주 미키입니다. 이번 오사카 여행에서 뭣도 모르고 집어온 모두들 돈 주고 사는 고통이라고들 하죠. 네, 빌리도라우스 만들 거예요. 그것도 아무 생각 없이 집어온 세상 복잡하고 큰 놈으로요. 뜯어보니 정말 단 한 개도 날로 먹는 게 없더라고요. 심지어 오코노미야끼도 내가 장사나 싶을 정도로 밀가루를 겁나게 치대서 숙성까지 시켜야 한답니다. 짜잔! 제 담당은 끝났어요. 루이님은 큰 집을 담당하셔서 그런가 점점 낯빛이 어둡게 변하더라고요. 다행히 입에서 험한 말 없이 완성하셨네요. 여러분을 오코노미야끼 식당으로 초대합니다. 정신 승리를 이룬 나에게 대게상을 내리기로 했어요. 우선 빌라돌인지 아무튼 그 아이들 덕분에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픈 상태네요. 먼저 수혈 좀 하고 갈게요, 여러분. 어떻게 돌려? 잘 돌린 폐맛 죽이죠? 아이고 시원해. 지금부터 내장 전복죽으로 내 안의 세포들에게 암시를 주는 작업이에요. 곧이어 내장 큰 놈으로다가 들어갈 거니까 놀라지 말라고요. 여기는 대게가 나오기 전에 고급 에피타이저로 호감도 장난 아니게 끌어올리네요. 화난 건 아니고 되게 먹어야 하는데 이 날 것들이 끼를 너무 부려서 멈출 수가 없네. 대게가 나왔어요. 너 하나 먹으려고 돈 따발총으로 쏘고 갈 거란다. 요 대게 내장 때문에 내가 미친다. 그나저나 대게 쌀도 참 맛깔나네요. 내장을 또 남겨놔야 볶음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야 돼요. 계획 없이 다 퍼먹었다가는 밥풀떼기 구경도 못할 테니까요. 초장으로 화끈하게 즐겨볼게요. 입가심하고 후식 들어갑니다. 머리 먹을 수 있다 이건가? 맞아요. 새우는 머리부터 작업해야죠. 마늘 새우 버터구이에요. 고소하고 탱글하니 맛있네요. 기름이 온몸에 쫙 들어가니
기분이가 좋네. 대게의 하이라이트 등장이요. 대게라면 대게 볶음밥까지 먹어야 포텐 터지지 않겠습니까? 여러분, 즐겁게 보셨나요?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